아니하십니까?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저희 믿음교회에서는 매주일 설교하는 말씀을 카세트테이프에 담아 전국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998년 8월 9일 설교로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본문으로 치우치지 않은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봉독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과학자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새끼 고양이하고 새끼 침팬지, 그러니까 원숭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새끼 침팬지하고를 한 우리에서 3개월을 함께 키웠습니다. 3개월을 함께 키웠더니 3개월 후에는 새끼 고양이가 새끼 침팬지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끼 침팬지하고 새끼 호랑이하고를 한 3개월 동안 같이 키웠더니 이 새끼 침팬지가 새끼 호랑이를 닮아가더라 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뜻입니까? 여기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것,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사람은 무엇인가 영향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영향을 받되 어느 쪽으로 영향을 받느냐, 더 크고 강한 쪽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자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보더라도 역시 환경과의 영향, 환경과의 그 영향관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우리들과 같이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잘 보호하고 지켰기 때문에 성공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한번 여러분 환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갑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데서 실패해버린다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여지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중에 이 고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외국분이 세 분 계신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 이 극단 감정,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루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걸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물론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흑백 감정, 흑백 논리, 극단 감정이 있기 때문에
뭘 하나를 해도 정말 열심히 끝장을 보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경험을 합니까? 흑아니 문백,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러한 특별한 감정 때문에 한국 사회나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극단으로 치달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극단 감정이 흑백 논리가 뭡니까? 내 생각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전부가 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 의견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과 교제할 수가 없고 저 사람과 나하고는 담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극단 논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뿌리 깊게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역사적인 원인도 있고 지리적인 원인도 있고 환경적인 원인도 있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해서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민족 감정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도 맞을 수 있고 너의 생각도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관용이나 이해,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도 맞을 수 있고 그래 내 생각도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이해와 관용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좋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민주주의가 완전한 제도는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 중에서 고작 그래도 낫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 부분적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분적으로 본다면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공산주의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사상적인 배경이라든가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또 일반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가 그래도 낫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많은 나라에서 채택을 하는 것이지 민주주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채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만큼 민주주의가 활짝 꽃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민주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화입니다. 대화. 무슨 소리지 아십니까? 대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 나아가는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점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런 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것, 이게 참 우리 문제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단식농성하고 길거리도 뛰쳐나가서 투쟁하고 부수고 하는 거 봤습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직도 민주주의 훈련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아,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말. 지난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우리 한계를 솔직히 인정해야만 거기서 해결점이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우리 한국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바른 눈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IMF 시대에 살아간다고 지금 한국에서 난립니다. 그런데도 지금 노사분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공장이 하루 쉬어버리는데 얼마나 많은 손해가 납니까? 그런데도 거기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감정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것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영국에 있을 때 제가 그런 거 여러 번 봤습니다. 영국에서는 가끔 국회에서 어느 한 여당과 야당의 다른 그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토의하는, 대화하는 그런 것을 방송을 해줍니다. 거기서 타협점이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12시간 밤새도록 토의해서라도 거기서 하나의 타협점을 찾아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한두 번 얘기해갖고 안 된다고 해서 글거리를 뛰쳐나가는 거? 아니죠.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요, 6.25가 끝난 다음에 영국의 어떤 그 BBC 기자가 한국을 보고서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장미꽃이 피겠느냐 이 말을 하고 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붕괴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한국 같은 나라에서 그 사람이 표현한 대로 하면 이렇게 표현했죠.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피겠느냐 이랬는데.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이렇게 말. 얼마나 극단적인 그런 모욕이 말입니까.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붕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 말이야.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훈련이 부족해요. 상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훈련이 우리들에게, 그 인내가 우리들에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한테도 안 돼. 왜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된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른 상대방의 주장이라도 그것을 끝까지 존경하여 들어줄 수 있는 그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약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인정하고 좋은 점이면서도 좋지 않은 이 점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이걸 바꿔가자는 거예요. 교회가 왜 깨집니까? 교회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사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이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절대로 해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진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기 몸에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긴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미국 교육학자들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익숙해 있던 미국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쪽으로 성격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기다리고 줄 서는데 익숙해 있던 이 미국 사람들이 점점 조급한 쪽으로 성격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미국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그게 치우치는 것은 좋은 쪽보다 안 좋은 쪽의 결과가 더 나타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인도한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었던 얼마나 훌륭한 민족 지도자입니까? 특별히 7절을 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삶이, 우리 생활이, 우리 생각이, 우리 말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때 그것이 전체를 깨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좌와 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극단의 피해를 많이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렇죠? 극단. 상대방을 용납해 주지 못하는 그런 극단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경험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해방된 뒤 우리 역사가 어땠습니까? 일본이 36년 지배를 받은 것만은도 억울하고 안타깝죠. 그런데 해방된 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은 민주주의, 사상적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 남쪽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진보와 보수 둘로 또 갈라졌어요. 자고 나면 훌륭한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피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극단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극단, 흑백 논리. 내게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는 많은 훌륭한 지도자를 잃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근대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100% 바른 생각이나 주장을 가진 사람이 없죠. 여긴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나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나도 완전하지 못함. 고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 여기까지는 동의하는데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 이 부분은 동의를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바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다. 여기에는 동의하는데 당신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러면 빨끈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존경하고 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내 신앙이 제일이고 우리 교파만이 제일이고 우리 교회만이 제일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극우라고 합니다. 극우. 세상에서 이단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 한국은 나하고 조금만 달라도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이단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져야 합니다.
극단적인 말이에요. 그런데도 침례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단이라 그랬어요. 침례교 이단이라.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처음 시작됐을 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순복음교회 보고 이단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해요. 조금만 달라도 이단이에요. 처음에 초창기 침례교가 들어왔을 때 그럼 침례교가 왜 이단입니까? 물으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세례를 안 주고 침례를 주냐 이거예요. 침례를 주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입니까? 그런데도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 안타깝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극이 없습니다. 극좌도 없고 극우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엉뚱한 것 가지고 너무 생명을 걸었어요. 복음을 빼놓고 복음만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외의 다른 것들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릇입니다. 그릇. 복음에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고 이 엉뚱한 것 가지고 생명을 거는. 알프스 스위스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스위스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참 그 아름다운 목조 건물, 알프스 산, 뭐 이런 것 좋은 것들 연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인구 10만 명당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물론 미국이죠. 인구 10만 명당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지금 인구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인구 10만 명당 두 번째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 가면은 희한한 것이 있어요. 미국에도 없는 마약 공원이 쥐리에 있습니다. 쥐리에 가면은 마약 공원이 있어요. 공원 밖에서 마약을 거래하면은 다 잡아가지만 그 공원 안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마약을 맡고 하는 것은 법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단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세계 젊은이들이, 이 사람들이 마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쥐리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 공원에 들어가면은 마약을 팔고 사고 마약. 이게 오늘 스위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왜 스위스가 그렇게 되었느냐? 스위스의 고위 관리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세계의 검은 돈, 블랙마니, 이 검은 돈, 정당하지 못한 돈을 말합니다. 이 검은 돈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주의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물질이 풍요로움과는 정반대로 정신적인 허무와 고독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그 세 가지 원인을.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와의 관계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까? 아니라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미국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국 땅에 사는 사람이 전부가 정신적인 행복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지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사는 선진국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정신적인 풍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찾기 전까지는 아무리 세상 것을 내가 다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신적인 공허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찾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속고 살죠. 그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참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미국 땅에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문제가 적어야 되죠. 적어야 되죠. 미국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없거든요. 미국에 있는 사탄 숭배자들이 여러분, 미국의 그 교계의 지도자들, 알려진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 사탄에게 기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미국의 현실이에요. 사탄 숭배자들이, 미국의 교계의 지도자들이 사진을 걸어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어떻게 되도록?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자를 접근시켜서 그 목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로 그 목사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이상열 목사 사진은 거기 없겠죠. 그죠? 저를 아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밖에 없으니까. 그죠? 이상열 목사의 사진은 아직 거기 안 걸렸을 겁니다. 예? 하나 갖다 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되고, 우리는 절대로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신비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극단적인 율법주의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율법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치우치지 않습니까? 8절 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쪽이나 이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변하는 것을 따라 살면 항상 변하게 되어 있죠. 변하는 것을 따라 살면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 한 가지 소개합니다. 어떤 고기, 그 새가 고기를 얻었어요. 먹고 배불러서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친구들은 주기 아깝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감춰놨다가 내일 또 먹어야지 하고 쓱 보니까 해가 있어요. 아 그래, 해 밑에다 감춰놓자.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찾아보니까, 해 밑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왜 없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아 그게 왜 없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있다 고기를 또 한 덩어리 얻었습니다. 먹고 남는 거 친구 주기 아까우니까 내가 저번에 해 밑에다 감췄다가 이거 못 찾았으니까 이번에 구름 밑에다 감추자 하고 구름 밑에다 감춰놓고 그 다음날 가서 찾아보니까 또 없어졌어요. 아 그게 왜 없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 아 저번에 그랬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나무 밑에다 한번 감춰놓자 하니까 감춰놓고 그 다음날 가서 파보니까 거기에 있었죠. 무엇을 말합니까? 삶을 살되 뜬구름과 같은 것을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 보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치우치지 않은 방법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 우리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과 마가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그래요.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봅니다. 치우치지 않은 결과, 치우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결과.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봅니다. 치우치지 않은 결과, 치우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결과.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길이 평탄케 되리라. 형통과 평탄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 어떨 때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극좌나 극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보고 바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평탄하기를 원합니까? 한번 이 말씀대로 해보세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아직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는 것이 재밌어야죠.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친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고 작년에 볼 때는 그 말씀에 아무런 그 감동이 없이 넘어갔는데 금년에 그 말씀을 다시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번개 같은 깨달음을 주셔요. 아, 이거구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유, 목사님. 아유, 성경 좀 읽어야 되는데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요. 그러면 전도를 어떡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수면제로 생각하면 안 되죠.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가장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 주신다고 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행할 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LA 어느 교회 장로님이 싫어합니다. 싫어. 장로님이 토요일날 밤새도록 설중매 비디오 그냥 밤새도록 갔다가 보고. 미국에서 하면 참 크게 좋아요. 한국에는 그냥 한번 보고 또 한 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미국에는 그냥 한꺼번에 다 갖다 놓고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그냥 계속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게 맞죠. 직성이 풀리죠. 하나 한편 보고 한 주일 기다려서 또 보려면 답답한데 미국에 살면 그게 좋아요. 미국에 사는 장점도 있죠. 그냥 테이프 한 20개 30개 빌려다가 일불식이니까 빌려다가 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마시면서 수박 깨트려 먹으면서. 아 밤새도록 보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대표기도 순서가 됐어요. 강단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성은이 만극하오. 밤새도록 그거 봤으니 뭐 이 정신이 몽롱하죠. 그러니까 와갖고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오이다. 싫어합니다. 싫어. 그거보다 더는 물론 여러분 그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것만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9월부터 제자 훈련합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세요. 하세요.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물론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꼭 하십시오. 제자 훈련은 말씀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 훈련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좌나우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단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관용, 온유, 사랑, 이해, 덕, 용서 이런 것들은 극단 감정을 버릴 때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결과는 뭐라고 합니까? 형통하며 평탄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신비주의도 율법주의도 아닌 말씀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비주의도 배격해야 돼요. 율법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주의입니다.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말씀에 철저할 때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의 샘을 퍼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굳건히 있어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정을 더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많은 축복과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귀한 생명의 샘을 날마다 퍼내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